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우산이 필요하겠고요. 한편 제주도에서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특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이후 목요일까지 북상하지 않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중부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니까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나기만 간간이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인데요. 절기답게 날이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과 대전이 28도, 강릉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장마전선은 이후 목요일까지 북상하지 않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중부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인데요. 장마전선은 이후 목요일까지 북상하지 않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중부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인데요. 梅雨前線はその後木曜日までほぐ上しなかったが、金曜日からは中部地域まで上がります。 장마전선은 이후 목요일까지 북상하지 않다가요. 금요일부터는 중부지역까지 올라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는 소서인데요.